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핵심만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1.5%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215원 79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2.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특징을 잠깐 보면, 전일 이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중국의 이제 수입, 관련 소비죠.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소비 관련 절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오히려 중국의 수입이 상당히 늘었고 그 수출도 늘어나면서, 야, 중국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구나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으로 이어졌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표를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자, 여기 부분이죠. 무역수지 수출과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예상치를 봐야 됩니다. 예상치. 그러니까 수출이 예상을 하기로는 마이너스 한13% 정도 하락을 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6.6% 하락하는데 그쳤고, 수입이 9.6%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9%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4%가 줄었었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중국이 경제적인 활동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을 저는 전 세계가 이제 소비자로 본다고 했죠. 그러나 수출 자체가 줄었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입이 줄까봐 상당히 걱정을 시장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근데 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주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발악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부분에 비해서 크게 줄지 않았다. 이게 YY는 전년 동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중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빠르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와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지표 호조 자체가 일본 증시도,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리고 중국 증시까지도 반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바꾸었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매수 안에 어떤 내용인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크게 놓고 보시면, 일단 오늘 개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었고요. 이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존재했고, 거기에 기관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약, 보면, 100,000억, 20억이죠. 20억. 20억 가량에다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피로 넘어가면, 오히려 지금 보면, 100,000억, 2,400억 가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지금 보였습니다. 뭐, 개인들도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일정 부분 꼭지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변곡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외국인도 매도를 나타냈고, 대신 기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강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결국에는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감원이 지금 얼마 전에 투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는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관에 의해서 움직일 때를 우리가 기관 장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현재 기관의 이런 매수세 자체는
시장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연금과 기금으로 막아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만을 한번 보시면 아유, 연속으로 3일밖에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기관 매매 상위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은 레버리지, 그죠?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미래산업 SK이닉스,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기관 매수는 좀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인버스도 올라오는, 이거는 이제 원유에 대한 인버스죠. 이거는 일반적인 원유 선물이고요. 자, 미래에셋 대우, 뭐, 우리금융지주. 지금 기관은 상당히 많이 빠져있다. 저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지금 기관은 한 가지 키워드가 보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의 포트거든요. 이건 이제 저 PBR이라고 하죠. 저 PBR. 오늘 시장에서도 건설주 또는 철강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 나왔던 것이 결국에는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매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그 KMW. 지금은 코스닥에서는 기관은 상당한 트렌드를 조금 쫓아가고 있죠.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IT, 그리고 5G, 그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매수세를 지금 조금 보이고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를 본다면, 외국인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가장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그죠?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뭐, 지금 우량주 포트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HLB, 그리고 KMW, HLB 생명과학, 젠백스.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오늘 요 매수가 들어왔던 5 상위 5개는 대부분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KMW 제외하고. 여전히 뭐, 지금 보면 종목별로 외국인들이 조금 대응하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군으로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장에서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자, IT 업종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자, 결국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승을 코스닥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끌어왔던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코스닥이 이끌러 왔던 것은 제약바이오였어요. 근데 그 제약바이오가 오늘 차익 매물 일부 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냥 그에 따른 부분 자체가 다음엔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결국 지금 IT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IT 종목에 대한 저가 권역을 다지는 것이 바로 외국인. 재료가 이미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추가적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지 않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상승 자체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관에 의한 힘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만큼 조정을 보일 때마다 연기금이 상당한 매수세를 조금 보이면서 수급 공백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도 그렇고 IT 종목군에 대한 상당한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IT 종목군에 대한 선별적인 움직임이 시장을 이끌 확률도 대단히 높아졌어요. 지금 IT가 낙폭과대가 상당히 심했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IT 종목군들이 이 낙폭과대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나타낼 여지가 높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때마침 또 제 교육이 IT에 대한 교육인데 역시 뭐 제가 100% 알고 교육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제가 읽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도 종목,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잠깐 한번 분석을 해 보겠는데요. 일단 우선 이수화학, 오늘 이수화학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수화학이 상한가를 갖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이런 트렌드가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슈가 됐던 것은, 일단 에탄올에 대한 소독제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수화학하고 LG화학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매출이 상당 부분 상승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PBR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PBR이 0.36이거든요. 보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자본총계부터 봐야겠죠. 자본총계가 지금 3,813억입니다. 근데 거기에 현재 시가총액이 1479억이에요. 그럼 오늘자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한 0.4배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최근 보면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기계, 철강, 화학 이런 쪽이 지금 저 PBR 관련주로 엮이면서 반등을 조금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청산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지표를 한 게 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 쪽이 상당히 저렴한 부분이고 코스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올라와서 0.8배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코스피의 전체는. 대형주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와서 0.9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소형주, 개별주들은 상당한 하락에 놓여 있다는 거죠. 올라가더라도 0.5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충분한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저 PBR 관련주들이 이수화학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수화학 관련돼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저 PBR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6%가 지금 반등 났는데 자 PBR 밴드로 따진다면 지금 0.47입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2까지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뭐 대우조선이야 0.47이죠. 삼성중공업 0.43이죠. 우리 포스코 0.34예요.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반등 자체가 좀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자 현대건설 마찬가지 0.52 GS 0.45 현대제철 0.15입니다. 그냥 지금 현대제철도 상당히 저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이것이 지금 현재 자본총계가 얼마 자본총계라는 것은 잉여금 더하기 자본금입니다.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이 2조 6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제철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그렇게 단단하고 큰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럼 이런 기업들은 자 356 2조 6천억에 지금 현재까지 자본총계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17조 2천억인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 잉여금이. 1.5배입니다. 이런 거는 갑작스럽게 튈 수 있어요. 주가가. 이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이런 저 PBR 관련주들이 상당한 매기세가 조금 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저 PBR 관련주들 청산가치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크게 올랐던 것 중에 아이크래프트가 좀 크게 올랐는데요.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물론 업황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차기 대선 후보 가능성으로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좀 되는데요. 이미 지금 총선 이후에 대선 판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아직까지 뭐 선거 끝난 거 아닙니다. 그죠? 끝난 거 아니고 사전투표만 끝났지만 대충 이제 그 대선 때 어떻게 윤곽이 좀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스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확률적인 부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전 총리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황교안으로 안 된다. 차기에 대한 부분 그것이 또 윤석열 관련주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야권 같은 경우 홍준표 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황교안 관련주로 아이크래프트 윤석열 관련주가 반등이 나온 부분이라고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나우아이비가 상당 부분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서현 뭐 조금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고요. 모베이스전자 마찬가지로 반등을 조금씩 붙이죠. 지금 테마주가 조금 더 형성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선거 결과 자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목요일에는 이런 윤석열 관련주도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반등을 쳐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도 종목군들까지도 한번 같이 보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중국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시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 우리가 내일은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휴장이고요. 목요일장 관심주가 되겠죠.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일단은 우선 전일 했던 내일장 관심주 했던 종목이 아프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자, 일단 박수 칩니다. 박수. 네, 혼자 유튜브 보시면서 박수를 속으로 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것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뭐 어제 밤에도 제가 이 아프타바이오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오늘 시가 떴지만 결국 상한가 29.86%를 찍고 28,700을 찍고 내려온 모습이었고 오늘 공개방송상에서 매도사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글 컴퓨터가 크게 움직임 자체는 없었죠. 그래서 소폭 그냥 상승을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오늘 종목은 안트로젠인데요. 일단은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권역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보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연구에 대한 승인 검토가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비아. 자, 앱서서, 근데 지금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3만 8천 원대부터 지금 주가 빠진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 이제 1000%가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지금 3년째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가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름부터 보세요. 가비아. 가비아. 그죠? 갑이죠. 갑인 종목. 자,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도메인 사업, 그는 서버 증설과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이런 트래픽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가비아 같은 기업들이 트래픽 증가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좀 더 강하게 상승을 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고가 갈 가능성 높다. 최소 12,000원에서 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컴텍 시스템인데요. 자, 컴텍 시스템도 최근에 주가가 한번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상당히 반등을 좀 올라왔는데
자, 요 기업이 지금 현재 5G 사업을 신규적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부터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5G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돼요. 5G 같은 경우는 별표 5개 합니다. 별표 3개 합니다. 3개. 중요합니다. 요 섹터군이. 2019년도에도 상당히 중요했고, 2020년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 보셔야 돼요. 전기차가 유럽 시장의 상승을 함에 따라 가지고 회복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있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 지금 보면 이런 돌발악재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한 시세를 좀 붙일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자,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 섹터군이에요. 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 쉬고 16일부터는 메가 트렌드 5기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군을 집중 분석해서,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도 급등 열기가 보이고 있는 또 제약 바이오였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5기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천주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항상 앞서가는 투자를 목표를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이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에도 IT를 한번 선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IT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충분히 거기에서 우리도 시장을 선점해보자 말씀드리고요. 수강 혜택은 적정 주가 계산기, 주가 받는 계산기, 그 차트 고점 하사표, 스마트 밴드 할인 쿠폰, 그리고 교육 다시 보기 1개월 혜택을 드리니까요. 자, 무이자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교육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그에 따른 커리큘럼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까지도 몽땅 다 말씀드립니다. 추천주도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박 차트, 주포의 매집 흔적과 실패 흔적, 이렇게 인생 종목을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밴드를 안 보시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자, 좋은 본인만의 주식을,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 쉬시고요.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